안녕하세요. 서울필름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몽환적으로 만들어주는 필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확산 필터라고 불리우는 블랙 프로 미스트 필터입니다. 여러분들은 확산 필터의 사용법을 잘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산 필터의 사용 방법을 설명해 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들은 전부 다 확산 필터를 끼우고 촬영한 영상들입니다. 3만원 정도 하는 블랙 프로 미스트 필터인데 필터의 종류는 다음 시간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잘 사용하면 멋진 영상이 나오고 사용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 전혀 쓸모없는 필터입니다. 자, 지금은 필터를 끼우지 않은 상태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필터를 안 끼웠어요. 지금은 지금도 빛이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아주 예뻐요. 필터를 안 끼워도. 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필터를 안 끼우면은. 자, 이제 필터를 끼워 볼게요. 아, 바깥에 모기가 많아가지고 아주 죽겠습니다. 그냥 모기 뜯기면서 투로 발휘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 보이시죠? 확 틀려졌죠? 이렇게. 자, 지금 끼운 상태예요. 어때요? 많이 부드러워졌죠? 이게 블랙 프로 미스트 필터는 원래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약할 때. 빛이 없는 데다가 이거를 끼우면은 절대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빼볼게요. 자, 보이시죠? 다시 껴볼게요. 자, 뺐다가 끼었다가 뺐다가 끼었다가. 자, 이 정도면 여러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죠. 잘 알고 사용하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미스트 효과가 안 난다고 이거 불량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뺐다가 끼었다가. 자, 끼인 상태로 그러면은 제가 좀 다녀볼게요.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찍을 게 없어가지고 풀떼기 말고는. 자, 낀 상태로 다시 조리개는 최대 F1.8로 놔두고 셔터 스피드 50분의 1초 IS 100입니다. 지금 딱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빛이 물에 반사되는 장면을 의도하여 담았습니다.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주지 못합니다. 역시나 이 영상도 빛이 없는 상황에서는 아무런 표현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소프트 필터답게 화질을 약간 떨어뜨려줍니다. 빛이 조금 약해진 상황인데 이제서야 아주 조금 미스트 필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빛이 강한 시간인데 본네트에 반사가 되어 약해지는 부분을 촬영해 보았습니다. 미스트 필터를 끼우고 촬영한 영상인데 그냥 평범한 영상입니다. 전혀 미스트 효과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빛이 물에 반사되어 빛을 세기가 약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미스트 필터를 끼우고 빛과 맞짱을 뜨면, 즉 정면으로 바라보면 절대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즉 빛이 약해지는 시간을 노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물론 내공이 생기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나뭇잎 사이로 빛이 반사되는 복해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또한 대낮에는 피부톤을 이렇게 매끄럽게 표현을 해줍니다. 타프 밑에서 빛을 차단해줘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빛이 센 곳에서는 절대로 이렇게 미스터 육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시나 빛이 약한 타프 밑에서 촬영하면 뽀얀 피부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빛이 강할 때는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빛을 담아도 됩니다. 야간에는 모든 빛을 확산시켜 은은하게 만들어줍니다. 잘 보셨나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